안녕하세요. AIM의 전문 SA 김대근입니다. 앞으로 오토글론에 대해서 시리즈로 연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토글론은 아마존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오토ML 프레임워크입니다. 오토글론은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텍스트, 멀티모자 등을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오토ML도 가능하고, 그리고 단 몇줄의 코드만으로 태그를 상위권 입상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오토글론을 처음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오토글론은 머신러닝 경험이 없는 개발자와 분석가들부터 머신러닝 업계 및 학계에 종사하는 전문가들까지 모든 페르소나를 커버합니다. 이게 한두 줄의 AP만으로 소타 모델을 학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머신러닝에 능숙하시면 실험적이나 경험적으로 성능이 잘 나오는 모델만 선별해서 학습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코딩에 능숙하시면 최적의 네트워크 검색을 위한 뉴럴 아키텍처 서치와 하이퍼밴드 기반의 하이퍼 파라미터 기법도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이 오토글런즘 AI와 GitHub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토글런은 케글의 최신 기법들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에 다른 OtoML 프레임워크 대비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2020년 아카이브 논문에 따르면 39개의 데이터셋에서 H2O, AutoCycling, TPath, AutoVector를 제치고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11개의 KEGL 컴피티션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수치도 있는데, OtoGlue만으로 이런 랭킹을 달성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매우 놀랍더라고요. 제가 몇년전 데이컨과 케그를 잠깐 맛보기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금메달 따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 데이컨에서는 초창기 대회에서 제가 아깝게 4등으로 입상을 하지 못했는데 이때 엄청난 피처 엔지니어링 노가다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근데 이거를 OtoML 프레임워크만으로 달성했다니까 여러분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오토글로는 이 데이터셋 준비만 되어 있다면 정말 초등학생도 당장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만 준비된다면 데이터셋 노드하고 여기에서 있는 빛 메소드 한 줄이 정말 전부죠. 물론 빛 안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들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우선 데이터셋의 통계치를 분석해서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를 판별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에 따른 피처 엔지니어링을 자동으로 수행하죠. 예를 들어서 결측값 임피테션 하거나 크로스 밸리더션을 위한 데이터셋 분할,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수치형 데이터 전처리 등이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전처리가 끝난 데이터로 학습을 수행하는데 이때 여러 가지 모델을 학습하면서 각 모델의 예측 결과를 결합해서 최종 예측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다양한 이 기법들을 다 거쳐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스트 트리 경우 라이트 GPM, 캡부스트, 엑셀부스트를 사용하고, 또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트, 엘렉트라 같은 오픈 AI 또 기반의 클랩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허깅 페이스와도 연동되기 때문에 한국어 모델을 가져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글루온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모델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커스텀 모델을 가져와서 오토글루온에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코딩 스킬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데모를 통해 보시겠지만 정말 세 줄의 코드만으로 데이터 노드하고 모델 학습하고 그리고 추론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쉽죠. 농담이 아닙니다. 그리고 태그 같은 컴피테이션 제출을 위한 리더보드 함수들도 충실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컴피테이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를 통해서 모델을 계속 튜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소타 모델 학습뿐만 아니라 모델 배포와 상황에 따른 최적의 모델을 위한 6가지 프리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고 성능의 모델을 곧바로 프로덕션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여기에서 있는 옵티마이즈 포 디플로이먼트 옵션으로 보다 모델을 가볍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자, 백견이 불여의 터라고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 데모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게 편집 없이 만든 데모라 여러분도 단 5분만 투자하시면 쉽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곧바로 데이터셋 준비하고 엄더도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이미 아시는 데이터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고 서바이브드가 그 생존자 여부를 확인하는 이 레이블 데이터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노트북을 만들고 나서 간단하게 커널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굳이 CC리크로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로컬 환경에서 간단하게 구축을 하시겠습니다. 이름을 지정하시고, 간단하게 우선 필요한 패키지를 PIP 인스톨 오토 글로온으로 인스톨을 합니다. 저는 이미 인스톨했기 때문에 여기 생략을 했는데, 여러분께서는 처음 하실 때는 인스톨을 해야 되겠죠? 그 인스톨하시면 간단하게 from autoglone.tabular 그리고 import tabular dataset 그리고 tabular predictor를 import 해가지고 간단한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하고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rain 데이터는 아까 import했던 tabular dataset 그리고 이 파일 이름을 지정하시면 간단하게 학습 데이터를 로딩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정답 그 레이블이 아까 서바이브 되죠? 그래서 정답 레이블 지정하고, 그리고 이건 옵셔널한 거지만 나중에 모델 학습할 때 어떤 그 경로에 저장할 건지 지정하고, 그리고 프리딕터로 곧바로 모델 학습을 위한 준비를 수행합니다. 이거는 태뷸러 프리딕터 메소드로 간단히 하실 수가 있죠. 아까 정답 레이블 지정하고, 이 용법을 잘 모르시면 보시면 다 나오죠. 그래서 프리딕터의 레이블, 어떤 문제를 풀지, 이벨리에이션 메트릭 같은 거를 지정할 수가 있고, 여기 없지만 또 세이브 패스로 어떤 그 모델 학습된 결과를 어떤 경로에 저장할지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곧바로 predictor.bit으로 한 줄의 코드로 학습할 수가 있죠. 그냥 bit 프레임 데이터 하고,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여기 강조드리지만 타임 리밋으로 30초만 학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지정할 수가 있고, 학습을 시작하면 이 30초 안에 모든 과정들이 다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물론 모델이 무거우면 다 학습이 안 되고 끝나겠지만요. 이런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다 학습이 됩니다. 보시면 K-Nearest, WriteGBM, Random Forest, CapForest 뭐 간단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동시에 학습되면서 양산부위가 스태킹이 내부적으로 수행하고 모든 학습이 금방 끝납니다. 이게 데이터셋이 워낙에 작으니까 빨리 끝나죠. 이런 과정들을 끝나고 나서 보시면 이런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거나 이거를 곧바로 배포할 수가 있는데, 이 데모에서는 간단하게 모델 평가를 한걸 보여드릴게요. 다시 검증 데이터를 위한 타이타닉 그 검증 데이터를 로드하고 똑같이 태뷸러 데이터셋으로 로드를 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정답 그 데이터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어떤 정답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정답, 그 우리 그라운드 트루스를 따로 빼놓고, 아, 제가 오타를 쳤네요. 레이블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냥 레이블. 그 정답 레이블을 따로 빼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컴퓨터 매트릭스나 다양한 매트릭을 계산하기 위한 용도고, 그 실제 정답 데이터 빼야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답 레이블에 드롭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에 정답 레이블 드롭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곧바로 예측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predictor.predict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사이 키념과 비슷하죠. predict에서 곧바로 예측을 하면 이 레이블이 나오고 예측된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predictor.predictor underbar probar로 하면 그 여기에 대한 확률값이 나옵니다. 각 클래스에 대해서. 그래서 predictor. 해볼게요. 좀 probar로 간단하게 수행해가지고 보시면 여기에서 추론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률값이죠, 이번에는. 그래서 보시면 실제 이게 정답 그 레이블하고 이렇게 확률하고 매칭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y 프로바에서 실제 그 스레스홀드를 가지고 0하고 1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간단한 그 검증할 수 있는 우리가 함수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evaluate underbar prediction 메소드로 평가를 간단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모에서는 빠졌지만 뭐 컴퓨터 매트릭스라든지 다른 매트릭도 다 확인을 할 수가 그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지금은 간단하게 우선 기본적인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ccuracy라든지 balanced accuracy, MCCF1, precision equal 그런 수치들을 쉽게 보실 수가 있죠. 자, 즉단 5분의 데모지만 여러분께서 정말 오토글로 한번 인스톨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고 빠르게 정말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0분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모 지금 이렇게 영상 한번 따라해 보면서 해보시고, 굳이 여기에서 모르시더라도 그 공식 사이트에 다 사용법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영상 설명의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AIML 지금 상담하기 링크로 문의해 주세요.